라면 먹을 사람. 안녕하세요. 오늘 먹어볼 건 농심에서 나오는 새로 나온 것 같은데요. 달콤한 통밀콩이라고 되어 있는데 통밀이 있어서 몸에 좋다고 합니다. 60g에 300g이고요. 옥수수하고 통밀이 들어있다고 봅니다. 아이스크림에 찍어 먹으면 맛있다고 그러는데 아이스크림이나 연유 그런 데 찍어 드시면 좋을 것 같고 별건 없네. 초코잼에 찍어서 먹어도 되고 다양하게 있다고 그러는데 당류가 16g으로 좀 높은 편인 것 같고요. 나트륨은 그렇게 높지 않은 거 보니까 달짝한 과자인 것 같습니다. 자, 이런 과자입니다. 봐요. 네,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좀 짱구를 길게 만들어 놓은 것 같기도 하고 네. 식감 좋고요. 좀 달짝지근하네요. 얼큰하고 먹으면서 막 가루가 날리네요. 입에다 다 넣고 씹으셔야지 밖에서 씹으시면 통밀이 있어서 몸에 좋을지 모르겠지만 당류가 많아서 몸에는 또 안 좋은 면도 있을 수 있다니까. 오늘은 통밀이 몸에 좋다고 그랬지 이 과자가 좋다는 얘기는 안 해요. 이 과자가 몸에 좋다는 얘기는 안 나오잖아요. 네. 독특한 맛인데 아이스크림 같은 거 있으면 찍어서 드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저 뭐야 와플. 그래서 막 난리네 가루가. 와플처럼 그 아이스크림 찍어 먹어도 괜찮을 것 같고 초코모 소스 뭐 치즈도 괜찮을 것 같고요. 네, 뭐 신제품인 것 같은데 달짝지근하면서 바삭한 식감 좋아하시면은 한번 드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참고하셔서 맛있게 드셔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양은 먹기 많지 않네요.